워싱턴 한국문화원은 12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초현실적 대화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김소영, 황지윤 등 2인의 신진 작가들이 참여하여 오일 페인팅과 설치 미술 등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는 자연 풍경을 서양화의 재료로 삼아 동양화의 기법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경, 중경, 원경이 있는 동양화의 산수화 혹은 정형적인 서양화의 풍경 안에서 이질적이고 흥미로운 요소들과 이야기들을 채워넣어 감상자가 그림과 대화할 수 있도록 시도합니다. 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인간이 거대한 자연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유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대화하면서 그 느낌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합니다. 또한 풍경뿐만 아니라 서사적인 내용, 성경에서 나오는 재앙이나 자연재해 역시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Oh, it was really beautiful. It's just so much nature and like how it's overpowering and then like makes you feel very small. And you see it in the artwork, how it just overtakes you with emotion and just gorgeous. I personally enjoyed the social aspect of the exhibition that we looked at initially. My personal favorite was the early spring and just how it feels very light and you see like all the animals, all the beauty of nature, and just you have the very small people in the corner and you see society so small and just it's the nature that overtakes you. 저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노동의 반복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삶과 굉장히 친숙한 소재가 미학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 작품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코드는 바느질이에요. 바늘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을 분해하고 해체하는 것처럼 제 작품에서도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의 성과에 매달리면서도 전체로부터 이렇게 강요된 규율에 압도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신이 이뤄낸 성과물들에 대해서 감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다시 스스로를 그렇게 착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작품에서는 이렇게 많이 소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부족한 그런 익명의 자화상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객들이 이런 나와 같은 자화상들을 보고 위로받고 또 그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이 뒤엉킨 사람들 위에서 그리고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초현실적 대화 전시는 1월 10일까지 워싱턴 문화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